매와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를 방에 앉아서 들으면은 그 자연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이 매우 어떤 그런 깊은 사색에 잠기는데, 매화는 여름으로 그 쓰이는 약재인데, 제가 초기에 선생님 모시고 10여 년 동안 공부하면서 지금쯤 그 초기 서재에 매화가 매꾸로 있어가지고 그걸 따서 그 익기 전에 이제 매화주를 담는데, 과일주라고 하는 것이 100일 지나면 안 돼요. 꼭 100일 되면 이제 그 매화주를 뜨는데, 그 내 방 옆에도 매화나무가 있고 그쪽 우쪽에도 포모사는 매화가 많은데 지금 매화 열매가 뚝뚝 떨어져요. 오늘 오는데도 매화 열매가 떨어지고 밤에도 떨어지고. 예. 네. 매화 열매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초계 생각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예. 네. 그리워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예. 네. 그리워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성불도 못해요. 사람도 아니지 뭐. 에? 제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 고통을 받는 중생을 전부 성불시키고 자기는 다음에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도 원력도 있죠. 예.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맑고 좀 탁하고 곧 차이나 있을지언정, 예. 그 어떤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그 조물주의 마음은 인간 누구나 다, 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매화나무 밑에 또 뻐꾸기 새가 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탁구 치러 다니면서 그거 소란피 만들까 싶어서 그쪽 길로 가지 말라고 이제 길을 이쪽으로 터놓았는데, 우리 애들이 그 집을 짓고 있는 새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왜 바른 길로 내려가지 이쪽 길로 내려가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실록 속에 새끼를 잘 까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어떤 어미새의 마음을 내가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가 있으면 꽉꽉 그래. 꾹꾹꾹꾹 그러고, 예. 그 마음이 새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관세음보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서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서로 생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예.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금강경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어. 예. 나쁜 쪽으로 뭐 바람 피우려고 그리워하고 술 먹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뭐 그런 쪽은 아니지. 요즘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기다리고 편지 문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예. 그저 그냥 연애하다가 신혼여행 제주도 가가지고 하룻밤 자다가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고, 무튼 사람 삶 자체가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 결혼식 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손진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런 그리움. 부산에는 하루에 70쌍이 결혼을 하는데 27쌍이 하루에 이혼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기를 모두 포기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뭡니까? 예, 불교 10개 중에 사음이라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요즘 청소년들 간에 성개방이 뭐 인터넷이니 그런 게 오다 보니까 그저 그 성개방 이후에 그런 이혼이라든가 서구적인 그런 조치 못한 끈끈한 가족 파괴 행위가 성개방으로 인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인식이 박혀가지고 서로 불행하고 파괴를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얼마나, 그러니까 금강경을 배우지를 못하고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지가 가려고 하는 행복의 길이 자기 파멸의 길이라기. 예. 그 창매가 뚝뚝 떨어지고 소리가 나는데
20년,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촉의 선생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옛날 저 시를 내가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해줬지. 예. 근연별 홍엽 추강파. 우리 스님네들 사이에는 예, 동안 그 결제가 해제가 아, 청월 보름날 되니까 이른 봄에 함께 공부하다가 해제를 만나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볼일보계에서. 그리고 4월 보름 이제 하한계 결제 들어가서 7월 보름 때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초가을이 돼가지고 또 서로 이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님네들 사이에는 봄에 이별하고 가을에 이별하는 시가 많습니다. 예. 요즘 그런 게 없지만, 같은 그 공부하면서 도반들끼리 이렇게 모두 괜히 뭐니, 무슨 도리 괜히 뭐니 이렇게 맺어가지고 성불도 같이 하고, 예? 성불도 같이 하고, 또 새 생생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향아 인연을 같이 맺자. 불법을 만나가지고 공부하면서 같은 인연을 맺자. 이런 개들 몸이 많아요. 예. 그런 의미로 해서 스님네들의 이별은 그 이른 봄하고 이 가을에만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들 내용이 많습니다. 이 시는 이제 이조시대 서산스님 제자들인데 서산스님이 글을 잘하다 보니까 서산스님 제자들이 글 잘하고 시 잘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근연별 홍엽추광파 작년에 스님하고 이별할 적에는 빨간 가을 단풍 잎새 추광파라 가을 강 물결 속에 물결을 보고 서로 이별을 했고 작년에 이별할 적에는 빨간 단풍이 우거져가지고 이산저산 불이 타는데 그 가을 예, 강한덕에 서서 서로 이별할 적에 물결이 이렇게 파도치는 속에서 당신은 예, 저쪽으로 건너가고 나는 이쪽에서 당신을 배웅했는데 금년별 낭매 춘산하라 또 우리는 인연이 돼서 만나가지고 금년의 이별은 낭매 춘산하라 파란 매화가 뚝뚝 떨어지는 봄산 언덕에서 또 이별을 한다. 재밌죠? 네. 기다림이 있고 그런 어떤 네, 그리워하는 마음 도의 인연을 그렇게 맺어가지고 부모를 다 떠나서 고향을 등지고 또 동서남북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하나의 도라는 세계에서 끈끈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아 결제 지나고 해제 때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이별하고 그런 것들 참으로 그런 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많이 벌고 이기적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저 부암사 불자들은 다 빼놓고 대통령부터 욕심이 많은가 봐. 욕심이 많다가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메마르다는 건데 메마르다는 건 비가 안 오는 거하고 결부가 된기라 예,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못 산 사람한테 나눠갖고 금강경 공부를 해서 마음도 피워버리면 금방 오늘에도 홍수는 나서 안 되겠지만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것 같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인가 봐. 예? 작년 이별할 때는 단풍이 빨갛게 물들인 가을강 물결 치는 데서 이별했는데 금년별 낭매 춘산하라 금년에는 또 이별이 청매가 뚝뚝 떨어지는 봄산 언덕에서 또 다른 해상에 가서 만납시다 두루산 지리산에 가서 만납시다 구월산에 가서 만납시다 제주도 영주산에 가서 만납시다 무슨 여비가 있겠어요 그 당시 뭐 약간 뭐 가지고 있는 거를 해봐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누대기 옷에 그 참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면서 하루에 뭐 100리 80리다 걸어 다닐 텐데 그때 음식이 맛있고 그때 정이 철철 넘어 흐르고
예. 지금 뭐 음식 맛이 있어야지. 뭐 입에 해도 뭐 차 갖다 놓으면 전화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핸드폰이니 뭐니 해가지고 딱 개목걸이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요즘 부부생활 아니야. 그렇다 그러대. 또 전화해가지고 어디다 확인해야 되고 신고 다 해야 되고. 파묘묘 산하경. 당신 이별하고 나서 스님 이별하고 나서 그 이별한 장소에 갔는데 기다리는 스님은 오진 않고 파도만이 아득아득하게 치고 산하격 스님하고 나오고 있는 장소는 산과 들이 맥혔어. 어디 가서 무슨 정지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홍염 낭매 수여하오. 나 혼자 떨어져서 이 산 중에 있는데 가을에 붉게 단풍 든 낙엽을 보고 스님하고 이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낭매 뜰하게 큰 매화나무가 있는데 매화가 뚝뚝 떨어지는 이 봄산 수내하오. 스님 보고 싶은데 내 근심 어떻게 해결해 줄라오. 해결하는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인내도 자기가 해야 되지만 그 이별한 도반 스님에게 당신은 어디 가서 공부 잘하고 뭐 신심이 있어서 참 도가 연구를 가지고서 정진 잘 하겠지만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지 않고 낙엽 쳐다보고 매화 열매 뚝뚝 떨어지는데 이 근심 내 근심 당신 해결 좀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청이 넘쳐 흐르잖아요. 청이 넘쳐 흐르. 간까지 다 만나면 빼줄 뜻이지. 초대 선생님하고 저는 그 매화줄을 많이 담았어요. 매화 얘기하는 그 식물이 목에 고이, 입에 고이지 않습니까? 사실 매화 하면 식물이 입에 고이는 그 생각나는 게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게 바로 부처라니까. 부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높은 데서 찾으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리워가지고, 청매가 뚝뚝 떨어진 데서 이별한 청매 생각하면은 입에 고이지 않아요, 침이. 근데 침에 고이지 않아요.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 나니까 침이 고인단 말이에요. 파묘묘 산하격하니 물결은 아득아득하고 산과 물은 서로 스님하고 나오는데 막혔으니 홍연낭매 순회하오. 붉은 단풍 이산재산 물들고 늦은 밤에 청매 뚝뚝 떨어진 그걸 보고 앉아있으니 순회하오. 내 근심 내하 어떻게 풀어줄 것인고. 내하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근심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내 수하오. 이렇게 된 문장을 넣는데 근심 숫자가 말하자면은 이제 평성으론 평성음이 되다 보니까 내자는 높고 매화매자가 낮은 거니까 그렇게 고절을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수내하오. 이건 저 법견 스님이 사명대사가 그 일본에 사신으로 갈 적에 친한 도반이 구월산에 있었네. 법견 스님이라고 사명 스님하고 저 둘도 없는 그런 도반인데 이 사명 스님은 어려서 은규라 그래가지고 17살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일찍 조실 부모를 하고 거의 고아로 생활하다시피 해가지고 직지사 가서 이제 17살에 중이 됐는데 이 소설에 보면은 사명 스님이 굉장히 애로운 분입니다. 굉장히 애롭다 보니까 스님으로 있으면서 정이 품 벼슬까지 했어요. 일찍 절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도가 높아도 세속의 어떤 부귀영화의 미련이 조금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 승려 생활 쪽에서는 서산 스님은 굉장하고 사명 스님은 권승이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구월산에서 서산 스님 때 같이 공부하던 법견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사명대사가 일본 사신으로 가니까 임진왜란 때 사신으로 가니까 생사를 알 길을 얻고 해서 그 사명대사를 보내고 지은 시 같아 이것이.
종일 사군 불견춘, 종일토록 사군, 날마다 사군 그대 생각을 하지만 불견군이라 그대는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그대는 지금 내 곁에 있지를 않아. 그 당시 이제 임진왜란 당해가지고 사명대사가 일본 가가지고 그 무슨 뭐 불가마에 집어넣으니까 고등이 돼서 나오고 얼음장에 집어넣으니까 뭐 땀을 흘리고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예. 그 당시는 일본에는 그 요즘은 그 글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2조 때 임진왜란 때는 우리 선비들이 글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선비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선비들이 글 받기 위해서 150명씩 300명씩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 실록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친구 법경이라는 스님이 종일사군 불견군이라 종일토록 그대를 생각하지만 불견군이라 그대는 옆에 있지를 않네. 의루혼단 해천운이라 난간에 의지해가지고 난간에 의지해서 의지해가지고 그대가 일본으로 가버린 저 바다 해천 바다를 우러러 보니까 바다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보죠. 구름이 이렇게 가려가지고서 일본으로 갔는데 아득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단혼 내 심장 혼이 끊어진 것 같다. 그렇게 뭐 또 어떤 도하고 같은 그런 인연을 맺고 그렇게 살지만 정은 어떤 남녀의 정보다도 더 애절한 그런 편. 의루혼단 해천운이라 누각에 의지해서 내 혼은 혼령은 해천운이라 바다 하늘 구름에 혼이 끊어진다. 가버리고 돌아올 날이 안심해서 돌아올 날이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니까 임진왜란 때. 구름문자를 그렇게 했고 나감 낙엽 축풍에 나감 어찌 견디겠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낙엽 축풍에 가을 잎새는 가을 바람에 떨어져서 왜 밖에 뒹굴고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은 가을 낙엽은 봄바람, 가을바람, 추풍에 떨어져서 밖에 뒹구는데, 반야 소정 월하문이라 초저녁 띄엄띄엄 들리는 성군 종소리, 당신 보기 위해서 잠 못 이루고, 달 아래에 듣는 내 입장인 심정, 나감 어찌 견디겠는가. 나감을 거기서 그렇게 붙여. 저녁에 잠하는 밤 구월산에서 보현사에서 보현사 때 지은 시가 때 나감 낙엽 추풍에 가을 단풍은 봄바람에 가을바람에 떨어져서 밖에 문 밖에 뒹구는데 반야 소종 초저녁에 절에서 치는 종소리, 소종이란 말은 연달아 들리는 종소리가 아니고 퉁 하고 울렸다가 다시 그 소리가 기천을 스치면서 사라지고 또 들리는 소리. 도발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망감이 스치겠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반야의 성군 종소리, 달 아래에서 혼자 초저녁에 성군 종소리를 듣는 내 심정 나감 어찌 견디겠는가. 송은 스님은 내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서로 기다리고 서로 아껴주고 요즘은 출세하기 위해서 뭐 고시 패스라면 어느 줄을 서야 되고 어디를 서야 되고 별별 짓거리 다 해야 되고 이 경쟁사회에서 거의 입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만 하면 회사 취직으로 뭐 이래가지고 거의 살벌한 세상이
인정은 뭐 아주 살벌한 그런 광장으로 변해가는데, 요즘에 조금 살기가 나아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거 입는 것은 나아졌다 하더라도 살벌하기는 옛날보다 너무너무 살벌하니까, 그래도 50년대 60년대 그 서로 정가지고 사는 그 시대가 서로서로 그리워진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건 이제 50대나 60대나 70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20대는 또 그런 것도 없어.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난 결혼해서 자식은 못 낳았지만 정은 또 많아요. 작년에 이별할 때는 빨간 단풍잎 가을강 물결을 두고 서로 이별을 했는데, 어쩌다가 바라다니다가 같이 만났는데, 금년 이별은 낙매 춘산하라 청매가 뚝뚝 떨어진 봄산 언덕에서 또 이렇게 서로 이별하는구나. 당신 보고 싶어서 이별한 장소에 추강에 가봤더니만 파도는 아득아득하고 산하객이라 나는 구월산에 있고 당신은 제주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하가 격해서, 요즘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옛날은 걸어서 가야 되니까. 걸어서 다니는 게 옛날 다 공부예요. 다 공부. 우리가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 기다리고 수속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같이 보침을 싸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에 뭘 이고 들고 갈 적에 오만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그 시간은 우리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계문명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정서가 메말르고, 서로 만나면은 요즘은 겁나요. 난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도 겁나가지고 거의 전화 안 받고 문 잠그고, 어쩌니까 누가 찾아왔는데 문을 잠그고 안 열리니까 다시 되돌아갔어요. 근데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안 만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주는 이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짓고 싶어서 못 짓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지녔기 때문에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다린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되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텔레비도 잘 안 봐요. 텔레비 사주면 또 내 방에 갖다 놓는지 모르지만. 종일사군 불견춘, 종일토록 그대 생각을 해보지만 불견춘 그대를 볼 수가 없어. 의류혼단 해쳐놓으니라 그대 생각이 너무 나서 누각에 올라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린 당신 쳐다보니까 저 바다 하늘에는 구름이 꽉 끼어있어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그것조차 생각할 수가 없으니 혼단 내 영혼이 끊어진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진 것 같다. 나감 낙엽 추풍에, 그건 그 정도로 끝나지만 결구가 되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감 어찌 이 마음 견딜까? 자식이야 부모 키워놓으니까 버리고 일찍 가버렸지만, 너기야 가서 외국 가서 잘 살란지 모르지만 앉아서 늘 바라고 사는 부모 마음, 그 마음이 누구들이 알겠냐 이 말이. 그 고생하고 그리워한 것은 역시 어머니 부모 몫이라. 자식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 그건 부모 몫이라. 그리워하고 울고 눈물 짜고 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명진장은 며칠 났지? 셋이? 둘이? 그것들 아주 수자같이 지구들 나름대로 잘 산단다, 임마. 나가지고 길러가지고 저감보다 너 삐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고 양아치 팔자니까. 그 꼭딱지를 챙겨가지고 된다면 꼭딱지를 챙기지만 요즘 애들 학교 다닐 때부터 지랄같이 커가지고 저들끼리 그냥 짝 맞아가지고 가버리면 새끼 아니오. 나감 단풍이 가을바람이 떨어져서 밖에 뒹구는데 반야 소정오라문가 초저녁에 성근종 소리,
달나라에서 혼자 듣는 것은 마감. 내 마음 어떻게 견디겠나요? 예. 이 사람도 법경이라는 사람인데 사명대사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기 몫이죠. 예. 그 대가를 상대에게 나감. 내가 어찌 견디냐. 대가를 바란 것 같지만 예. 서산스님 제자들도 시를 잘하지만 서산스님도 시가 맑아요. 산승이 타 몰세가야 병급 뭐야? 에? 병급 일병중이라 하라네. 모두 장학생들이네. 산승이 달 색깔을 좋아해서 참을 뜨러 가다가 병 가운데 달을 떴어. 도사 시흥지 병경 올력궁이라 절에 이르러 가지고서 시흥지 비로소 알았어. 시가 비로소 알았어. 깨달았어. 병을 기울러서 물을 쏟아내면 달도 비어버린다는 거. 에. 그렇게 맑잖아요. 티가 없어요. 아, 맑아. 맑아. 티가 없어. 마음과 몸이 투명해가지고 또 거울 같아. 시가. 무궁산하천 구월산 아래의 맑은 샘물 보봉산중여라 널리 산중 도반들에게 고향을 올려. 아, 물 뜨다가 차 다린다. 차 한 잔에 정이 다 있는 거니까. 각지 일표에 각각 한 표주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 아래 샘에서 물을 떠가는데 총득 전얼고라 물만 떠가라고 하니까 왜 총이 모두 달까지 지드 가져와져서 가버린다 이 말이야. 달이 떠간다고 하죠. 달이 떠가지겠어. 천강에서 천강으로 맑은 물이 있으면 다 달은 있게 마련인데 아, 이 사람은 물만 떠가라가지고 왜 달까지 다 떠가냐 이 말이야. 떠갈 수 없는 달이지만 그 풍류가 그걸 깃들였잖아. 선적인 풍류가 티가 없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에? 에. 그렇잖아. 에.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잘 짓고 그냥 그러면 박차와 같이 돈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지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해서 비어있는 비어버리는 그런 공간 속에서 서로 유지하고 살아야 그것이 부자지. 돈 많이 가지고 뭐 사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예. 사람 잘 모시고 사람과의 어떤 청정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예. 무궁산하천 무궁한 산하에 떠도 자꾸 길러 나오는 요즘 뭐 아파트를 매지가지고 400m, 5m까지 파가지고 지하수를 갖다 땡겨 써버리니까 산이 비만 안 오면 들이 저렇게 말라가지고 먼지가 나르고, 에이? 우리가 가져오는 그 인재라, 인재. 부끄러워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강산을 물려주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피가 나올 것 같이 아픈 그런 심정이야. 에이.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 죽이는 게 살생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물 하나 탁하게 해서 내보는 것도 그것도 간접적인 살생이에요. 에이. 그것이 우리 마음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체가 우리 한 덩어리인데 나와 자연, 자연과 나가 한 덩어리인데 이런 산하를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진국이 뭐니 기딴소리 했었는데 거의 다 파괴. 예. 범어사 같은 데는 그 경동아파트 지어가지고 300m, 400m 그 범어사 산 밑에 지하수를 퍼서 아파 쓰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은 절에도 영향이 많아. 절에도 영향 빼버리니까. 예. 아니 세상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으면. 예? 그렇게 사람들이 메말라가지고 한치 앞을 못 내다봐. 예? 한치 앞을 정치하는 사람. 보공산하, 무궁산하천 포도 담이 없는 절 산 아래 샘물이여. 보공 산중여라 널리 산중 도반들에게 고향을 올린다. 각지 일표에 각각 한 표주박에 표주박을 가져와가지고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총득 전을 거라 총이 달을 온전히 얻어서 가더라. 달은 가지 말하니까 왜 달까지 또 퍼서 그렇게 가져가냐 이 말이야. 아주 그 구상이 묘하잖아요. 너무너무 맑고 에? 너무 묘하죠. 너무 아름답고 에? 달이 물이 샘물이 맑으니까 맑은 샘물에 달이 이렇게 박혀있죠. 물이 탁하면은 달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관세음보살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탁하고 번뇌가 부글부글하면은 금강경계가 아무리 무슨 소용이 있고 부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자기 마음의 정화가 돼야 부처님하고 대화가 나눠지고 금강경계가 다루어지지. 요즘 도시 주변에 탁한 물 그냥 개구리도 안 산 탁한 물 그거 무슨 달이 비쳐요. 예. 안 비치죠. 너무 탁해가지고 까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을 거라. 달을 온전히 뜨거 모독한단 말. 아니, 물포가니? 왜 달까지 건져가냔 말이야? 왜 달까지 건져가? 왜 달까지 건져? 고발해야 돼, 고발. 예. 예. 고발해야 돼. 예. 천을 거라. 어디 저런 구상을 하냐, 이거. 또 서산 스님 시. 이민이 벽서 주어간, 여름이 되니까 피서 간다고. 사람마다, 사람마다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달아가는 것이 미친 개 같아. 예, 요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 많이 망가니까 칼로, 들로, 어디로 저쪽에 올라가면 그 뭐 저쪽 한 저쪽 위에 저 동승님하고 저 위에 저쪽으로 올라가면 그 강가에 빌딩 뭐 무슨 뭐 빌라니 뭐니 뭐지가지고 다 섞여버려 다 섞여 다. 예, 그런데 왜 허가를 내주는 거 모르겠어. 내가 대통령 한다면 그거 싹 치우겠어. 예. 이민이 벽서 주여강, 사람마다 사람마다 더위를 피해 가는데 미쳐가지고 달리는 개 같아. 예. 뭐 때문에 저렇게 바쁘게 저렇게 설때 토요일만 대봐요, 그냥. 예? 도규선사 불출방이라 이 산 중에 홀로 선사가 있는데 불출방. 나이가, 뭐 더위가 3, 40도 올라갔는데도 방에 나오질 않아, 선방에서. 나오질 않아. 예. 마음이 쉬고 마음이 정갈해야 되지. 더위 피해가지고 더위가 피어지겠어. 욕심이 부글부글한데. 예. 예. 마음이 정갈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예? 좋지 못한 살림살이를 꼭꼭 남기고 다닌단 말이야. 꼭꼭 해변가를 가도 남겨 다니고 정화가 안 된 짓 그러고. 예. 홀로 선사가 해서 불출방이라. 예? 대원 스님은 어디 갔다 왔잖아, 저번에. 응? 어디 갔다 왔잖아. 만포장으로 먹고, 응? 안 먹었어? 유유선사 불출방이라 안 나가는 게 좋지. 오직 선사가 있어 방에 나오질 않아. 불시 선방 무연도라 이 선방이라고 해서 더위가 찾아온 것이 없지는 않지만, 선빵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더위가 안 온가? 선빵이라고 해가지고 더위가 안 온 데가 있는가? 다 덥지, 덥기야. 다 덥지. 불씨 선빵 무열도라 이 선빵이라고 해가지고 더위가 이를 또자 오는 것이 없지는 않아. 온다 이 말이지. 오지만 단능 심령 직신량이라 담은 능이 내 마음이 고요하고 정갈해지니까 직신량이라 내 몸도 서늘해진다 이 말이야. 에? 속에 욕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목만 듯하지. 에? 돈만 듯하. 마음이 쉬어야 마음이 여유가 있고 비워버려야 에? 뭐가 되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피서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속에 욕심이 부글부글 끓고, 뭐, 그래서 하는데, 그게 돼? 예. 단능, 심령, 직진산, 부암사, 형심 어디 피서 가면 안 돼? 예? 예. 사람마다, 사람마다 더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미친 것 같아. 다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도규선사 불출방이라 홀로 선사가 방에 나오지 않고 자복에 앉아있어.
불씨 선빵 무열도라. 이 선빵이라고 해서 더위가 이름이 없지는 않아. 선빵도 덥다며. 단능 심령 직신이라. 담원능이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해버리니까 곧 몸이 서늘하다 이 말이야. 저 시 외워가지고 가서 옆에 주식 사람들은 이 얘기예요. 더위 가면 경제 절감하고 우리 자복에 앉아서 금강경 읽자. 피서야말로 진짜 부처님 같은 피서다. 자식들도 가만 놔두는가. 막 엄마 아빠 가자고 막 놔두대기를 떨어 쌓고 친구들 간다고 뭐 했었고 뭐해 갔다 오면 또 후회스럽지. 그 이런 시들은 마음에 비어가지고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사람들의 몫이지 욕심 가지고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진짜 진짜 생명의 존중함을 알고 내 마음이 허공 같고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모든 사람하고 둘이 아니라는 절대평등의 이치를 깨달아서 차별의 모습 속에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 것이지 공부 안 하면은 어떤 그런 조건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혼란스럽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열등의식 같고 공부가 안 돼요. 이 시에 수보리가 이 경을 듣사옵고 깊이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눈물 콧물 슬피 울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사로 말씀하사대 희우세조나 부처님이 설하신 이와 같은 심진경련은 내가 옛날로 쫓아 얻은 바 지혜로서 일찍이 얻어보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보지 못했습니다. 슬피 울었다 그 말이죠. 경초에 이 상근 오입을 스물세 상근기가 깨달아 들어감을 스물세 고로 비흔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곧 희우라고 찬탄했거니와 부처님이 탁발을 하시고 기운정사에 돌아오셔서 고향을 잡수시고 발을 씻고 자복에 앉아서 금강산매에 들었을 적에 수보리가 진짜 그 모습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희유한 말을 했죠. 부처님이 자복에 앉아계시는 그 모습이 금강경 설법을 다 해 마친 겁니다. 그게 벌써 말이 나오는 것은 말 자체는 언어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편일 수밖에 없지 진짜 얘기는 아니에요. 수보리가 희우세존이라 할 적에 수보리 같은 근기로서는 부처님이 자복에 앉아 계셔가지고 텅 비어버리는 그 살림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희우세존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최고의 상근기, 불법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최고 상근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슬프고 기뻐하고 그런 표정을 하지 않고 똑바로 희우라고 칭찬을 했거니와 여기서는 쭉 법문에 오는 그 과정이 자치가 그 다음 사람들 중근기의 얼굴과 같이 해서 수보리가 권시오일세 우선 깨달아 들어감을 보일세 보시해라 삼천대천세계 보시보다도 물질보시보다도 몸보시가 최고다 신명보시보다도 무상의 이치를 알아서 아상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허공과 같이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금강경 사구계를 지니는 것이 목숨 보시하는 것보다 하루에 세 번 목숨을 버리지요. 그것보다도 훨씬 낫다. 금강경 사구계의 얘기는 자취를 중근기의 얼굴과 같이 해서 방편으로 깨달아 들어감을 보일세 이런 얘기는 고진멸도나 그 12년 얘기하는 그런 연각들 그런 상대를 해서 부처님이 금강경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그런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공 법공을 해가지고 불과를 넣는 얘기는 지금 21년 동안 수부리 전제가 이 도량에서 참 부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슬프고 기뻐하는 것이 사겨 모인 연후에 깊은 것이 너무 좋으면은 깊은 것을 감추고 눈물을 흘려 남북이상 가족 만났을 적에 웃어서 둥둥 뛰어야 되는데 부둥켜 안고 동공만 하대. 그럼 너무 기뻐서 기쁜 걸 감추고 슬픈 쪽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건 눈물 한 두 시간 흘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개운하잖아요. 예. 그 눈물이 보약이에요.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보고 싶고 그리하고 자비가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종교인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영화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연속극 봐도 눈물을 흘리는데 해외에서는 한 번도 안 흘리더라고요. 현진이야. 종교인 얘기를 포기한 거지. 왜 종교인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에? 지장보살 같은 분은 지옥 문전에서 항상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왜 종교인 눈물이 말랐냐 이게 뭐 장사하는 속이지 그렇잖아. 아 신도를 하나의 논밭인 줄 생각하고 장사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친절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참여해야 돼. 가지고 있는 것도 팍팍 내놓고 왜 눈물을 한 분 안 흘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 심청이 신봉사 문뜰 적에 그 한계 미치라. 예. 오줌 나가도 봉사가 눈 뜨고 밥 먹다가도 봉사가 눈 뜨고 길거리 가다가 봉사가 맘 먹고 뭐 뜨고 내가 도를 이루니까 다 중생이 도를 이룬 게 템포가 막 빨라지냐. 그때 막 눈물이 막 막 흘러난다니까. 예. 그것이 생명의 하나의 근원 속에서 신봉사 물 혼자 뜨는데 신봉사 혼자만 뜨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눈을 뜬단 말이야. 그것이 환경의 이치야. 그 환경의 이치를 묘하게 삼겨가지고 신봉사 부영사가 어떻게 심청이 그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심청인 줄 아냐 이 말이야. 근데 뭐 4월 초8일 날 뭐 어떻게 꿈을 꿨는데 그 얼굴이 내 딸 심청의 얼굴인데 보영사는 얼굴을 못 봤으니까 딸 얼굴도 모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신봉사가 눈을 뜨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영사는 다 눈이 뜬단 말이야. 그건 안 되겠죠. 예. 내 마음이 청정해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고 내 가족이 청정하고 내 주위가 청정해야 이웃도 청정하고 국가도 청정하고 세계도 청정한데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청상체나 유아 독존이란 그런 거 아니야. 이 신봉사 혼자 세상 사람은 그 위치를 모르지. 불교를 아는 사람. 에? 불교를 아는 사람은 그거 안다. 사신지고로 몸뚱이를 버리는 그 고통으로 이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든. 몸뚱이 보시를 요즘 신장 보시하고 뭐 그러고 요즘 사람은 저 옛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신장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그런 게 많다. 그래도 또 그것도 또 장사가 되는 기라 거기. 거기 이제 안 되는 기라 거기. 몸뚱이를 버리는 고통도 이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거든 하물며 그보다도 더한 그 몸뚱이 보시하는 것이 금강경을 수지에서 연설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처님 법문 듣고 들었다 이 말이야. 하루에 세 번 나눠가지고 내 몸뚱이를 삼천대천석에 쌓아놓고 몸뚱이 보시를 다른 사람께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건 유로적인 것이니까 무상의 이치를 알고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서 성인이 돼가지고 깨달음으로 모든 사람께 환원시켜주는 이 금강경 얘기야말로 그거는 더 덮을 기모가 있느냐.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슬피 눈물을 흘렸다. 반야논에 이르되 저 몸보시를 할 적에 몸의 고통을 염려해서
그쪽보다도 존중법이라 금강경 법문을 높이고 중히 여긴 까닭으로 수보리가 대중을 대표해서 슬피 눈물을 흘렸다 하다. 지혜의 눈은 인공이요 지혜의 눈은 사람이 다 공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혜의 눈은 인공이라고 미문은 법공이라 미문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법이 다 공해가지고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자리이탈을 행해서 부처님 지혜에 올라가는 대승법은 대승법 법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혜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덩그럽게 공한 살림살이가 나오는 것이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혜의 눈은 몸이 공한 이치를 만하고 아직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의 법이 공한 법공의 이치를 듣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그렇게 서로 교집이 돼서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사 문경 심심해야야 경을 들어가지고서 경의 깊음을 듣고 이치를 알아서 마음 가운데에 기쁘고 또한 슬픔이로다. 옛날에 본래의 장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능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고정관념 찌꺼기 아는 바 소지장도 다 금강경을 통해서 다 여였으미로다. 변계는 너 선녀하고 변계는 두루두루 개교한 것은 먼저 번에 알았고 변계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에 집착해서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전도돼가지고 전도된 상태에서 빚어지는 일상생활의 잘잘못을 변계 소집성이라 그래요. 텅 비어버리는 금강경의 이치 반야의 공을 확보를 못하고 자기 안은 변계 사물을 자기 주관으로 지혜로서 파악 못하고 전부 다 걸려서 거기에 승부를 건단 말이죠. 망할 건지 흥할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달밤에 가다가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뱀인 줄 모르고 뱀도 아닌데 뱀인같이 착각하다가 놀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맞바깨는 거 그것이 다 변기 소집성이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비어가지고 비어있는 진리의 본래 청정한 모습을 살면서 모든 생활에 집착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럼 수양 안 하고 공부 안 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헛갈려 나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성인의 살림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텅 비워버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몸이나 내 마음에 잘못 보는 그런 변계 소집성은 일찍 다 먼저 다 소재해서 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원성은 원만이 성체는 원성실성이라는데 이치를 깨워서 원만이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원성이라 그래요. 이때에 증득했는지라 전생의 승 무예의 지를 타서 건의면문 지혜를 타가지고 방편으로 권해서 사람에게 이 금강경을 수지하게 함이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는 모 스님은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뭐 부기도 몇 단이고 또 뭐 감리도 몇 단이고 뭐 해가지고 뭐 일본 가서 대학도 나오시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스님인데 지금도 보면은 청빈하게 잘 사신 것 같은데 이 어른은 꼭
해인 사서나 부모 사서나 어디 가서나 꼭 사기꾼만 만들어요, 이어는. 사기꾼. 예, 사기꾼. 그러니까 너무 그 절의 행정이라든가 세속에서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절의 그 행정적인 거 잘못된 거 땅 팔고 살고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조계종의 그 해결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기피를 해요. 자기 장부 정리라는 건 사기꾼 장부 정했다고. 그리고 그 조계종 승려들이 땅 문제 이렇게 얽혀선 그 비리에 관련된 것을 조계종이 혼자 사정같이 잘 알아, 이 스님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 용납을 안 해. 자기한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장부를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딱 꽂아보면 이게 있다, 허물 있다가 안다는 거. 아주 그냥 다 설피, 다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2중, 3중 장부 하는 것도 자기가 나타나면 모두 그냥 도망가 버리고 슬슬슬슬 뭐 이래. 근데 내가 같이 수십 년을 이렇게 상경하고 살아보면은 지금도 그거는 양아치라, 돈이 없어. 예. 그리고 혹 용돈이 생기고 뭐 하면 다 퍼질려서 뭐 사먹고 차비 주고 다 끝내버려. 자기는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사기꾼이라며. 또 무슨 일 저질만 하면 해결하고 나서는 또 사기꾼을 등가하고 또 도망을 가야 돼, 사주팔자가. 사주팔자가. 예? 그것도 이번에 변호사 사건이 터졌는데, 또, 이제, 뭐, 개경이 돼가지고, 저하고, 이제, 저녁을, 점심을 먹으면서, 울더라고, 이 노인이. 네. 덕리가 난다고. 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영리한 사람 잘해요. 근데 나한테 똑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글 모자라지, 바둑지지, 나한테. 그건 나한테 안 돼. 다른 것은 내가 못 따라간다. 근데, 금자라고 경쟁자라는 것은 자기가 날 따라올 수가 없지. 그건 뭐, 아홉 개는 자기가 낳았고 하나한테 나한테 부딪히지만 내 글이라는 것도 아홉 개에 비유하겠어요. 저 회사에서 처음 우리 도우미는 형님요, 왜? 형님은 뭐 사진 찍을 줄 압니까? 사판노릇을 해봤습니까? 시장을 봐갔습니까? 절을 지어봤습니까?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고장 나은 건 글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왜 큰 소리 치고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더라고. 그 내가 꼬리를 내렸지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요. 그래서 내가 저 진주 어디 나가가지고 어떤 저 처사한테 그 얘기를 했지. 저게 아무도 모자란 건데 따져보니까 내가 구덩이도 분리하더라니까. 아이 스님 하나 아는 건 대빵이에요. 그거 뭐 아홉 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야 인마 아홉 개 아무 의미가 없던데 하나 그리 대빵이 난다. 내가 그러니까 그대는 또 꼬리를 내려버리더라고. 근데 이승이 울고 그래. 근데 이 얘기를 했지. 스님은 전생사다. 전생사다 이 말이야. 금강경을 그 스님이 500번을 쓰고 금글씨로 쓰고 금강경을 읽은 지가 벌써 5천도가 넘어요. 근데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지금도 누가 시비로고 뭐 그런 건 사기꾼이라는 소리에 건지느냐고. 그거 강조하라고 내가 스님 덮어쓰고 사기꾼으로 내가 할 테니까 바꾸자고. 그러니까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업신여금을 당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름 이 세상에 잘 살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잘 해준다는데 꼭 저 사람은 나를 뭐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하는데 돈 잘 보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사는데 또 부처님에 대해서 건강력도 많이 있고 사는데 가는 데마다 사기꾼 소리를 든다 이 말이야. 전생일로 돌리시오. 예. 금강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고 그렇게 많이 쓰지만, 사람이, 예? 경천한다, 이 말이야. 경천. 경천이라니까 가벼이 여기고, 천박스럽게 여기고, 사기꾼이라고 자꾸 불이익을 준다, 이 말이야. 예.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 과거 전생에 나쁜 짓 그래가지고, 우타 악도를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금생에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소리 듣고 사기꾼 소리 듣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이 스님 업장 소멸하는 거에 금방의 이치대로 이 금생이 경청고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기꾼 뭐 날 업진 여긴 까닭으로 과거의 지은 업이 응당의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그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업이 녹혀져 가지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넣는다. 금강님 내 이거 나오잖아요. 예? 금강님 나오니? 예? 그러니까 스님은 금강령 이건데 잘 못 읽었어. 그러니까 발바닥을 치면서 이제 나는 사기꾼이 생겼다고. 차라리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아주 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다고. 아주 그냥 또 내가 해결해 버렸어. 병을 딱 고쳐줬어. 그래가지고 꼭 죽으면 내 생을 내 살려야 되겠다고. 아니 내 생각 될 생각 말아. 난 사기꾼 나오면 싫으니까. 아, 내게 딱 살려야 돼가지고 엄살도 다 골치 아프니까. 그래도 내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 조심하. 나는 사기 당할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뭐 사기를 당하지. 머리에 지식은 사기를 못, 안 당하잖아. 그렇잖아. 뭐 있는 게 뭐 어디서 사기 당하지. 그래서 그 노인이, 예,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읽었어도, 그렇게 감동 깊은 금강경 내용을 내가 몰라는 얘기야. 그게 스승이 필요한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잘 살고 건강님도 잘 있고 신심하고 저 사람 도와주고 보살도 실천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한테 사기꾼 도둑놈 저 새끼는 옆에도 오지 말안도 왕따시키고 뭐 이런 것이 전생관계라. 에? 에. 그 사람은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인연으로 건강님을 만났단 말이야. 건강님을 만나서 건강님이 지대로 아상인상 죽은상을 없애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업장이 소멸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건강경을 스님하고 같이 밀착해서 보고 읽어야지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똑똑한데 다른 사람이 날 사기꾼이라는데 이 얼굴에서 되겠느냐고 눈물을 막 흘려 나를 만나 엄마. 와, 그런데 금강경 사수님 잘 못 읽었어. 금강경 때문에 그런 대목이 있지 않느냐. 예. 금강경 읽기 때문에 안옥 따라 삼약 삼부를 이룰 것이요. 탁 무릎을 치면서 이제 나는 사기꾼이라고 더 사기꾼이라도 어떤 수모도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금강경 공부하겠다고. 그동안 금강경 10년 사기꾼으로 읽는 그 어떤 그런 인연들이 자네를 만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끔 돼 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 예, 그런 얘기 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아상을 없애고, 아상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아상, 지질나게 뭐, 그 아상 때문에